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름다육입니다. 그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 여름에서 가을 가는데 가을에서 겨울 가는 것처럼 갑자기 추워져서 깜놀했어요. 근데 이 계절이 되면 다육들이 너무 예뻐지고요. 다육들이 너무 예뻐지면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들이 이 다육 세상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예쁘니까. 이렇게 예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꽃이야? 잎이야? 뭐야? 뭔데 이렇게 예뻐? 다육이에요, 다육이. 자, 요, 다육들, 요번 시간에는 우리 구름다육의 명품 쪼꼬미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진짜 재배하셨던 그 기술로 관리도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그 매장에서 다육 관리를 요렇게 예쁘게 잘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관리 잘돼 있는 쪼꼬미들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 레드탄 쌍둔데요. 쌍둔데요. 6,000원이에요. 색감이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5.5. 제가 쪼꼬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쪼꼬미는 5.5 종자포트가 쪼꼬미예요. 자, 5.5 종자포트 레드탄 쌍둥 가격 6,000원부터 시작해요. 색감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와 있죠? 완벽하게 예쁘게 지금 색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키우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요런 애들은 그냥 요 상태로 즐기시면서 미니분 콩분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계절부터 내년 봄까지 예쁜 모습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플로즈 쌍두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퍼플로즈는 군생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녀석은 너무 고급스러운 아주 고급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장점 주변은 퓨어러브의 그런 색감을 갖고 있고 입장 모양은 제가 좋아하는 서든벨 혹은 오아프띠의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든벨 오아프띠나 요런 애들하고 로잘리나 같은 애들하고 묘하게 섞어놓은 건 혹은 퓨어러브랑 섞어놨을 법한 그런 모습 갖고 있어요. 5.5 종자포트의 퍼플로즈 쌍두 가격 5,000원. 요것도 여러분들 꼭 키워보세요. 요거는 살짝 더 키우셔도 돼요. 얘가 지금 성장세에 있거든요. 얘는 좀더 키워서 붙여도 괜찮으니까 포트 사이즈 얘는 한 8cm에서 그 정도까지 분갈이하셔도 괜찮을 듯 해요. 퍼플로즈 쌍두는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되게 예쁜데. 지난 시간 사장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안 된대. 왜요? 그때 덜 굳었대. 이 정도면 확실히 이쁜데. 뭐가 문제예요? 어쩌면 정자포대 스파이시는 5,000원인데요. 사장님 더 키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키운다는 얘기가 덩치를 막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라, 짤뚱하게, 단단하게, 색감을 더 예쁘게 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스파이시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쩌면 정자포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 찰스톤도 5,000원입니다. 5.5 종자포트에 요렇게 짤뚱하고 단단하게 붙이고 싶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벌써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찰스톤, 그 다음에, 누다, 요런 애들, 스파이시, 요런 애들이 젤리, 저는 진짜 젤리 같다고 느낌 받았던 게맨 처음에 찰스톤이었거든요. 이름도 예쁘죠? 찰스톤 아니야. 찰스톤입니다. 5.5 종자포트에 이용해서 가격은 5,000원. 색감 너무 예쁘죠? 근데 아이고 겁나게라고 할 뻔. 엄청나게 고민된다 그러면 요 다육이 먼저 담아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어쩌면 정사포트 요렇게 예쁜 성형 가격이 얼마라고요? 5,000원? 5,000원? 자, 5,000원입니다. 성형 한번 볼까요? 5,000원이죠. 색감이 너무 예쁘고 먼노하고 저는 하나도 구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얘도 그냥 성형 이름표 빠지면 먼노라고 써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나? 어쩌면 정사포테 성형 사이즈도 좋아요. 가격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키우세요. 키워가지고 군생으로 후레쉬 군생 가격 5,000원.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와우. 요거는 진짜 너무 신날 것 같아. 요 정도는 한 8cm 정도 되는 그 화분에다가 식재하셔서 덩치 좀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천원 정자포대 후레쉬 군생도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컷 군생 가격 5,000원입니다. 오천원 정자포대 얼굴이 몇 개야? 이두 개? 세 개? 어우,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레드콘 생장점 주변으로 라인 좀 보세요. 손톱 너무 예쁘죠? 맑은 옥빛에다가 라인 두르고 입장 뒷면으로 붉게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드콘 군생은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아, 이거야말로 오렌지 몬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쁘다. 이거 진짜 다 사고 싶다. 너무 예쁘다. 살짝 100분 지워졌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키워내기 힘들어요. 사장님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먼노 4,000원 쌍두. 어쩌면 정자포대 완전 100분 살짝 지워졌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얘 진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너무 예쁘다. 야, 너네들이 근데 어째 언제 이렇게 예뻐졌냐. 오렌지 먼노
완전 이게 오렌지 먼노죠. 예쁘죠? 생장 좀 10원으로 이렇게 달궈졌어요. 쌍두 애기 먼노 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에 아담이 5,000원이야. 어우, 내가 키핑장에서 아담 3만 원일 때그 쌍둥이에 있는 아담이 보면서, 어머, 이거 화분으로 갈아줘야 되나? 지난주에 했더니만,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담 군생이 5,000원이래. 예쁘죠? 핑클루비에다가 100분 싹싹 발라놓고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납작하게 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나 핑클루비 몰라요? 핑클루비 몰라서 이게, 아, 안 되시려나? 예쁘죠? 원종 아모에나에서 100분 싹 걷어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런 모양 될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정자보대 아담 군생 5,000원이에요. 아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요만한 군생이 얼마였냐고요? 3만 원이었어요. 아, 얼굴 하나에. 대박이죠? 자구를 잘 내죠, 얘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담,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혹사사 꼭 가져가셔야 돼요. 샴페인 5,000원. 와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이야, 잘생겼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까이 영상 잡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12cm 포대 식재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종자포대 조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5 종자포대에 들어가 있어요. 쌍두, 삼두, 샴페인 있습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예쁘게 굳어지고 환엽으로 되었을 때, 요 녀석들이 지금 막 키워진 그런 애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무 예쁜 샴페인 가격 5,000원이고요. 나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 이건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어. 너무 예뻐. 카시오 적금 이거 수량 많진 않은데요. 4,000원. 너무 잘생겼죠. 입장 뒷면 봐요. 이렇게 빨개요. 카시오 적금. 너무 잘생긴 연등을 연상하게 합니다. 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예쁘다. 진짜. 요것도 하나 볼까요? 우리 흑장미 군생. 이것도 8,000원. 요거는 8,000원. 너무 예쁘죠? 어쩌면 종잣보대에 넘쳐나는 수요. 요런 애들은 더 키우시면 안 돼요. 얼굴 망가져요.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니 화분에다가 그냥 요대로 요 모습 즐기셔야 돼요. 흑장미. 요거는 8,000원. 8,000원이고요. 와우. 러브파이어 5,000원입니다. 러브파이어는,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뻐요. 나중에 얘 새빨갛게 물드는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입장 뒷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쁩니다. 2도 있고 3도 있는데 제가 2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5.5 종자포대 러브파이어 5,000원. 요거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너무 예뻐요. 제가 다른 우리 매니아 언니, 유튜브 언니한테 이 러브파이어 선물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다육이를 보고 다니시겠어요. 예쁘니까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자, 러브파이어는 5,000원이고요. 덴트라잼 3,000원 보여드립니다. 덴트라잼 얘가 색감이 그래도 가장 예쁘게 났네요. 100분 바르고 있는 주황주황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요 덴트라잼 너무 예쁜 요에서 콩분에다 식재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덴트라잼 소품 가격 3,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우, 고가의 화이트 골드가 6,000원이네요. 오즈모 종자포대 화이트 골드, 요원석 화이트 골드, 포트 사이즈 12cm 포대의 군생이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원석 이렇게 가격 6,000원. 정말 보석처럼 예쁘게, 지우개 깎아놓은 것처럼 예쁘게 라인이 들어가 있죠? 약간 독특한 색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입장 라인은 이렇게 붉은색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배색이 이게 회독색도 아니고, 뭔가 독특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화이트 골드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우터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려요. 라우터. 라우이랑 꼭 톱시터비 교배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색감이 요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요, 라우이 같이 백분감이 굉장히 강하게 요런 색감이에요. 그러다가 요렇게 물이 들어와요. 그 다음 단계가 요거죠. 요거는 라우터 군생 가격. 8,000원 소개. 아, 철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라우톱 철화. 너무 사랑스럽게 예쁜 모습. 요즘 보세요. 쌩얼 여기 터져 있죠? 가격은 8,000원이고요. 우리 그름다육에서 요 멜리오다스 너무 정말 가격대 너무 잘 가지고 와요. 멜리오다스 가격 6,000원입니다. 정말 잘생긴 까망다육 중에 하나이죠. 얘는 진짜 얘가 까망이다, 까망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알바니 같은 그런 얼굴을 딱 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멜리오다스입니다. 오즈모 종잣보대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예쁜 색감 입장 뒤면 잘생긴 번듯한 얼굴의 까망다육 중에 하나예요. 까망다육이 애들이요. 변이 몬스터 같은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변이들이 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못생긴 게 많은데 요 녀석은 진짜 번듯하게 너무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멜리오다스는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랄비 4,000원입니다. 모랄비. 색감이 어떤 걸 보여드릴까? 자, 요 화가가 색감 제일 예뻐요. 요런 색감. 모랄비. 요 녀석은 여러분들 좀 됐다고 하니까 그런가? 조금 이렇게 예전 다육인데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자,
목대 엄청 굵죠? 오래된 무구나가. 모랄비는 4,000원이고요. 사쿠라드롭입니다. 사쿠라드롭은 6,000원입니다. 이그 손톱이 꼭 곰의 그런 어떤 그런 곰발바닥, 곰손톱이라니까 너무 이상한데? 곰발바닥 같은 그런 느낌. 사쿠라드롭은 6,000원입니다. 요 사쿠라드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소개가 됐을 때 가격대가 몸값이 굉장히 높은 다육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6,000원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리네요. 얼마요? 8,000원, 10,000원 이랬었어요. 이 사쿠라드롭이. 여기서 사쿠라드롭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샤르몬이다. 샤르몬 5,000원. 요 샤르몬은 제가 거리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 다육이 샤르몬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 다육이 여러분들 같은 샴페인들 중에서도요, 저는 유독 얘가 더 예쁘더라고요. 샤르몬 5,000원. 요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키워보시고, 그 느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하는, 얘는 좀더 까망까망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요. 샤르몬 5,000원 보여드리고요. 야, 블랙아이즈 5,000원이잖아.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사장 이거 왜 속에 사인이 없어? 나 보여드릴래.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물 한번 먹이면 빵빵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이렇게 말캉말캉한 것을? 자, 요거 여러분들 물 먹이면 짱짱하게 빵빵 퍼질 거야. 블랙아이즈 외투 가격 5,000원이고요. 밴바디스 금도 너무 예쁘다. 6,000원. 정말 잘 키우셨네. 제거 밴바디스 금은 얼굴이 없어졌는데 말이에요. 사장님은, 아, 얘가 생장점이 잘 없어지는 녀석이네. 오즈모 정자부대, 요렇게 예쁜 밴바디스금 6,000원. 진짜 가격이 높았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어요. 야, 얘는 없어지면서 주변으로 애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 얘는 금군생 되겠다. 요런 애들은요. 아론스 군생 8,000원입니다. 아유, 요 아론스는 여러분들 꽃이 참 예쁜 다육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호주 캡틴에이나 정야, 에일린 요런 애들 꽃 보셨어요? 그 꽃처럼 얘가 참 예쁜 꽃이 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사장님께서 요에 꽃이 폈을 때꽃 보라고 꽃대 남겨주셨던 그런 다육이에요. 아론스 군생 8,000원.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예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론스 좀더큰 대풍 군생 여러분들 있었을 때 저는 진짜 그것도 진짜 추천드리는데, 요 다육은 정말 오랫동안 사장님께서 달달달 굳혀가지고 요런 색감, 요런 모양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론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뮬란도 있다. 뮬란 5,000원. 너무 예뻐요. 이 뮬란은 왜또 소개 사인이 없어? 요 뮬란 지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 요건 여러분들 두 포트 합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포트 합식하셔가지고 요거 지금 개당 5,000원이거든요. 얘는 요렇게 지금 합식하셔가지고 요거 진짜 같이 놓고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살짝 길이감이 있는 소품 롱분 화분에다가 식재하셔서 여러분들 예쁘게 연출해서 보셔요. 이미 많이 무구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셔서 떼굴떼굴하게 색감 나는 것만 여러분들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뮬라는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 파우더 5,000원입니다. 오, 이쁘다. 레드 파우더 색감 너무 예쁘다. 레드 파우더 완전 짱짱해요. 오, 물 반응이, 야, 대단하다. 너무 예쁘다. 오즈모 정자포대 요 레드 파우더 5,000원입니다. 세상에, 너 뭔데 이렇게 예쁘니 했더니, 네, 레드 파우더예요. 레드 파우더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5,000원입니다. 어머, 이 레드벨도 사장님 물 먹였나봐. 왜냐면 이 레드벨이 약간 조금 말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통통해졌어. 이 레드벨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예쁜 레드벨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레드벨이 다른 색감을 하고 있어도 그때 그 기억의 레드벨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 레드벨 생장점 주변으로 진짜로 등을 켜놓은 듯한 그런 색감으로, 새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거든요. 형광빛으로. 그때 그 레드벨은 8,000원이었어요. 근데 같은 레드벨인데 5,000원이래. 짱짱하게 물 지금 올려놨어요. 5,000원 레드벨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탑핑크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제가 우리 그름다육의 탑핑크를 제가 키우면서 탑핑크가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탑핑크는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다육이. 너무나 예뻐요. 릴리시나 금뭐 이런 거 마블금 좋아하시는 분들, 피카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탑핑크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탑핑크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에 헤렌드금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헤렌드금. 와인피치 금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이 헤랜드 금 8,000원 지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매니아님들께서는 요 헤랜드 금 아실 거예요. 오즈모 종자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헤랜드 금은 라인에 지금 붉은색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입장에 3번에 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즈모 종자포대 헤랜드 금은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그 슈퍼클론 쌍두 색감 정말 겁나게 예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완전 힐링되는 색감이에요. 불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딱 켜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즈모 종자포대 쌍두. 물 반응을 너무 잘했어. 너무 짱짱하고 너무 좋아. 뿌리 건강하다는 얘기고 목대 건강하다는 뜻이죠? 요 프랭크 슈퍼클론 쌍두 가격 8,000원. 색감 너무 예쁜요. 그래서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송 오브 파이어입니다. 송 오브 파이어는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색감이 독보적이죠? 이렇게 붉을 수가. 아까 사장님께서 화분갈이 해놓은 거 보셨죠? 쌍두. 아, 제 저만 봤구나. 사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 보여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송 오브 파이어. 진짜로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낼수 있는지 다육이 정말 색감 환상적으로 예쁘네요. 근데요, 이거 서기 사인은 없는데 이게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게 리얼로즈래요. 리얼로즈인데 이게 뭐야? 뭔데 이렇게 지저분한데 예쁘지?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게 까망다육 같아요. 까망다육 같은데 생장점에서 지금 새로 나는 애들 색감 좀 보시겠어요? 어우, 너무 예쁩니다. 완전 보석이야. 제 반지로 만들어서 끼우고 싶다. 요 지금 트렌비 오즈모 종자포트의 트렌비 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이 찐잎 같은 그런 느낌, 변이금 같은 바람이 막 휘날려가지고 요뭐 태극기 같은 이런 그어 깃발이 이제 찐잎 같은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여기 이렇게 들어요. 요거는 뭐야? 트렌비 금은 10,000원이네요. 아, 이게 너무 예쁘다. 자, 아가보이데스 핑크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아가보이데스. 오즈모 종자포테. 제가 그래서 요거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와우, 얼굴에 요렇게 진짜 존재감 있게 쌍두. 대부분 쌍두인데 오즈모 종자포테 들어있는데도 종자포테 사이즈로 넘쳐나는 수영. 아가보이데스 핑크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클라우큼 하이브리드 가격 5,000원입니다. 와우,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클라우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요런 느낌. 천대전송의 그런 느낌 살짝 있지 않아요? 맞아요. 클라우큼이 천대전송하고 느낌이 살짝 비슷한데, 근데 얘가 백분감이 천대전송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짤뚱하고 또 각이 더 많거든요. 근데 요것도 요 클라우큼의 하이브리드래요. 통통하게. 마치 꼭 그거 베이비핑거랑 합쳐놓은 것 같이 생겼네요. 각이 요렇게 서요? 요렇게. 너무 신기하죠? 클라우큼 하이브리드 5,000원이고요. 예쁜 원종 콜로라타도 5,000원입니다. 색감이 어찌 이리 예쁜지. 아,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어떤 거, 요거. 자, 색감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원종 콜로라타 5,000원. 아, 5,000원 가격. 너무 좋지 않아요? 원종 콜로라타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릴래? 플로라 6,000원.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플로라는 아기 때는 백분이 강하고, 나중에 성장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왁스감?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또 강해지더라고요. 요, 플로라 쌍두 가격 6,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다음은 바닐라비스 금 가격 6,000원입니다. 와, 처음에 요만한 사이즈 나왔을 때 제가 2만원대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닐라비스 금, 이제는 6,000원이네요. 너무나 예쁜 모습 진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닐라비스 요 금은 군생들 진짜 가격대 부담스러워서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소품으로 바닐라비스 금 가격 6,000원으로 여러분들 품어보세요. 다음은 수연금 7,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수연이금 제가 우리 구름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 선택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수연이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너무 예뻐질 일만 남은 다육 중에 하나인데, 요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요 금다육이가 처음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7,000원으로 수연금 소개해드려요. 너무 예쁘죠? 금빨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삼반금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복륜도 있고요. 삼반도 있고요. 수연이 금이 지금 이렇게 종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핑크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수연이 금은 7,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자, 다음은 아이스그린 금 가격 7,000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생겼죠? 저는 이런 못생긴 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먼로처럼 요 녀석들도 이렇게 생장점이 쪼개지는 요런 변이들도 간혹 잘 있어요.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그린 금은 7,000원입니다.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설레게 이렇게 색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스그린 금은 가격 너무 좋아요. 7,000원입니다. 하비샴의 왈츠는 10,000원입니다. 대박! 제가 요 하비샴의 왈츠 보여드렸거든요. 너무 예쁘거든요. 7.5cm 풀분의 요 하비샴의 왈츠 사장님께서 요거 분작업 다 다시 하셨네. 세상에. 너무 예쁘죠? 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예쁜 하비샴의 왈츠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이거 가격 만 원. 하비샴의 왈츠. 하비샴의 왈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요. 이게요. 18,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만 원이네요. 하비샴의 왈츠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아트랑스 가격 만 원입니다. 와, 굳어진 거 봐요. 완전 짱짱하게 이렇게 지금 굳어진 요 아트랑스입니다. 왠지 비누 이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든다. 자, 아트랑스 7.5cm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굉장히 높죠. 엄청 오래 묵어가지고요. 아주 짱짱한 녀석이에요. 사이즈가 요렇게 큰 녀석도 있네. 아트랑스는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마크 외두 가격 5,000원입니다. 얘 스타마크 맞아? 걔왜 이렇게 이뻐? 너무 이쁘다. 7.5cm 풀분해 스타마크 외두 가격 5,000원. 우리 구름다육에서 스타마크 쌍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타마크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격도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스타마크 가격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라운 로즈입니다. 브라운 로즈 외두 가격 6,000원입니다. 야, 이거 사장님께서 이거 얘네들을 올려놨네. 살려놨어. 세상에. 와, 어떻게 이렇게 풍선에다 바람 넣은 것처럼 이렇게 짱짱한 게 올라올 수가 있지? 7.5cm 풀분의 브라운 로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얘가요, 여러분들, 살짝 갈색인 듯 하면서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 저는, 그리고 얘가 살짝 털이 있어요. 또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7.5cm 풀분의 브라운 로즈는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루츠 군생 5,000원입니다. 이야, 루츠가, 루츠, 저도 루츠, 어머, 세상에, 여기 한번 볼까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약간 얼룩덜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루츠, 7.5cm 풀분의 루츠 군생 5,000원입니다. 예쁘죠? 얘는 얼굴 모양이 뒤로 훌렁 넘어간 모양새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 약간 맥도가리의 백분 있는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루츠 말고 또뭐 닮은 애가 또 있는데. 와, 얘도 어마어마하게. 요 애기 너무 괜찮다. 5,000원. 이 루츠, 요거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 요거 루츠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포르테 군생 만 원입니다. 와, 포르테 군생. 3도 이상 군생인데 색감 좀 보세요. 오, 너무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죠? 7.5cm 풀분의 3도 이상 포르테 군생 가격 만 원입니다. 요 포르테도 저는 사실 처음에요. 색이 이렇게 안 나고 막 이래갖고, 얘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네요. 포르테 7.5cm 풀분의 군생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환엽 블랙 밍크가 7,000원이래요. 어떻게? 7.5cm 풀분의 환엽 블랙 밍크. 사실은 블랙 밍크는 여러분들 대품으로 자라는 다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7.5 풀분의 요 정도. 얘는 더 키우셔도 돼요. 키우셔도 되고, 요대로 굳히셔도 돼요. 환엽 블랙 밍크가 7.5cm 풀분의 가격 7,000원. 왕, 만 원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7,000원이라고 하네요.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쪼꼬미 다육들 보여드렸어요. 직접 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달들 많이 있어요. 요번 연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에 여러분들 가을에, 가을 그 나들이 하실 때 구름다육 오셔가지고 대품다육들. 미처 너무 커서 택배하기가 어려운 녀석들 많아요. 요런 녀석들 진짜로 가격대 너무 좋거든요. 백봉이 그 사이에 너무 예뻐졌네요. 와, 파스텔도 너무 예쁘고요. 저기 보면 저게 바로 아트델리가 완전 무궁화가가 저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요. 그다음에 핑크페퍼는 사장님이 몸을 만들어야지 소개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라색 데뷔차라도 너무 예쁘죠? 자, 이번 시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속이지 않을 건데 왜 보여주냐고. 옷이라고요. 오셔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네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이거 보니까 미치겠죠? 오고 싶으시죠? 이거 오셔갖고 이거 가져가세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